소고기. 소고기. 환영합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네, 음성교사 오셨어요? 아,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안식일을 또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당신을 믿지 않고 또 이 성전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일주일 사이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저희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추위와 또 추위로 아픔을 겪지 않게 해주시고 또 오늘 몸과 마음이 추울지라도 당신 앞에서 그 모든 추운 것들 다 녹여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목사님 과정 공부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당신의 영이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이 당신의 말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그 말로 인하여 당신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당신께 감사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렸습니다. 아멘. 스스로 창조하면서 맛보며 사시길 바랍니다. 행복은 누가 주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지. 행복을 만드는 재료는 아주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행복을 만드는 재료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가진 재료를 가지고 자기의 행복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 수만큼 많으니까, 그 재료가.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돈으로 행복을 만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옷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집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말로만 만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 미소로 만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 행복을 갖다가, 용서로 만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 기도로 만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 행복을 만들 수 있는 재료와 방법은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나는 행복을 못 만든다고 만들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울며 곡하라. 오늘 제목이 아주 특이합니다. 이 말씀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인데 부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부자들아 울며 곡하라. 근데 부자들이 왜 울어야 돼요? 왜 곡해야 돼요? 부자들은 부자니까 그저 좋은 일만 있는데 그들이 곡할 일, 울 일이 있어요? 예? 네? 부자들이 돈을 잘못 쓰면 나중에 뭘 받아요? 심판과 저주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울어라 곡하라 이 말입니다. 반드시 받아요. 부자들이 이야기하나요? 여기 재즉여비란 말이 있어요. 재즉여비.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재물은 비료와 같다 그런 뜻이에요. 재물은 비료와 같다. 밭이 두 개 있는데 부자의 밭과 빈자의 밭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의 밭이 있어요. 근데 부자의 밭에다가 비료를 100가마니를 쏟아 부어놨어. 그리고 가난한 사람한테는 비료가 없어서 못 주고 그러면 농사가 무 농사가 더 잘 안 될까요? 무 밭에? 비료 너무 많이 예, 비료 너무 많이 준 밭에는 곡식이 다 녹아버려. 그래서 하나도 안 돼. 가난한 사람 비료가 하나도 없어서 못 준 밭에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생겨. 그러니까 이게 부자의 밭에다가 비료를 막 백가만 이렇게 쏟아 부어놓으면 그 밭이 저주를 받아. 밭이 저주를 받고 다 썩어버려. 혹시 하나도 안 돼. 그 다음에도 안 돼. 가난한 사람 밭에는 가난한 만큼 비료가 없지만은 조금이라도 되죠. 그래서 비료는 재물은 바로 그 비료와 같다. 그런 말이에요. 재즉 이업이. 재물을 쌓아놓는 것은, 부자가 재물을 쌓아놓는 것은 자기 밭에다가 비료를 백가마니 쏟아 부어놓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저주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어요. 쏟아 부어놓고 죽어. 나는 하나님이 참 좀 못마땅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 같아요. 뭐라 그러면, 아니 어떤 사람을 부자를 만들어 주시려면 그 사람이 그 재물을 다 쓸 수 있을 때까지 500년, 1000년 살게 만들어 주시지. 왜 똑같이 죽게 만들냐는 거예요. 재물 못 쓰게. 재물을 쓰지도 못하고 죽게. 재물을 주지를 말든지. 재물을 주셨으면 1000년 동안 살게 하든지. 그래야지 쓸데없는 일을 하신 것 하나님이. 쓸데없는 일을. 재물을 주어봤자 쓰지도 않고 쌓아놓을 건데 못하러 주냐고. 그래서 야, 하나님이 좀 뭘 잘못 생각하신 거 아닌가. 그러든지 아니면 부자가 받은 재물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마귀가 준 것이든지. 아무래도 마귀가 준 것 같아요. 부자 재물은 안 쓰니까. 부자가 안 쓰는 사람, 쌓아놓는 사람의 재물은 마귀가 준 게 분명해. 하나님 주신 거 아닌 것 같아. 자, 알겠습니다. 이게 부자들 다 모아놓고 이 말을 좀 하고 싶은데, 우리 한국의 부자들 전부 다 모아놓고 제주 기업을 이거 가르쳐주고 싶은데. 네. 부자들만 다 전 밖에 무슨 부자들 다 모아놓고 당신들 다 부자들이죠? 딱 물어보고 제주 기업이란 말 알아요 몰라요? 딱 하고 그럼 다 나가버릴까? 소유를 나누면 무엇을 얻는다? 예? 무엇을 얻는다? 소유를 나누면 사랑을 얻는다? 인심을 얻는다? 예, 자유, 이렇게 자유예요, 자유. 유자, 유자 들어간 의문이 맞게 있어요. 소유를 나누면 마음의 자유를 얻어요. 소유를 나누면 자유를 얻는다. 소유를 안 주고 움켜쥐고 있으면 자유를 잃어요. 속박돼요. 그 돈에. 돈에 노예가 돼요. 자기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나눠주면 다 자유로워지고 평안해지고 편안해지고. 근데 그걸 안 나눠주고 움켜쥐고 있으면 반드시 돈의 노예가 돼요. 욕심의 노예가 되고 탐심의 노예가 되고. 돈이 많아질수록 탐심이 적어져요. 많아져요. 예? 예, 이상해요. 아니, 돈이 많아지면 욕심이 좀 적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점점 더 많아져. 1억 있는 사람은 욕심이 1억짜리 이만큼 돼. 10억 있는 사람은 욕심이 10억만큼 돼. 자라나. 아, 희한해. 정말 희한해요. 그러니까 소유가 많아지면 욕심도 증가해서 점점 더 큰 노예가 돼. 노예야. 예, 하박국은요, 하나님께 송곳 같은 질문을 했다고 그랬어요. 하박국 1장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1장. 이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불경스럽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면요, 믿음 없다고 그럴 거예요, 아마도. 믿음 없다고, 신앙 없다고, 이상하다고 막, 말을 너무 심하게 한다고 그럴 거예요. 오늘 하박국같이 말했다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나홈, 하박국. 네. 요원 언니가 나홈, 하박국이죠? 네.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장.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와 경고라. 여호와여, 이제 막 이 송곳 같은 질문을 시작합니다. 하박국이.
여호와여, 왜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도 않으십니까?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시렵니까?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왜 구원해 주지 아니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고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뭐예요? 일어났나이다. 지금 이 말씨 좀 불손해요. 말이 하나님께 하는 말씨고는 상당히 불손하죠. 예? 투정 부리고 짜증 내고 항의하고 막 그런 투야. 항의하고. 근데 그게 성경이야. 그러니까요, 우리는 기분 나쁘면요 사람들에게 막 뭐라 하잖아요. 싸우려고 그러고 짜증 내려고 그러고 그러잖아. 그럴 필요 없어요. 기분 나쁘면 짜증 나고 신경이 나면요 사람한테 해봤자 나만 손해봐. 사람한테 해봐야. 그러니까 그걸 누구한테 해야 돼? 하나님한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짜증내고 힘을 잃으려면요 그래 알았다 그러시고 말아요. 좀 기다려봐라. 자, 하나님요 세상에 우리가 짜증내고 힘을 잃으려도 하나님 웃으면서 받아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우리 집사람한테 짜증내고 힘을 잃으려면 애써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는 거 아니? 자기가 무슨 일이 있으면 짜증내고 힘내려면 내가 그냥 죽겠더라고. 그게 아무리 옳은 짜증, 옳은 신경질이어도 내가 그걸 못 받아주겠어. 막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막 찢어지고요. 집에 나가고 싶고, 싫어. 싫다고. 아, 그걸 보고, 아, 내가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만 손해보는 거야. 내 건강만 나빠지고 내 머리만 아프고 소화만 안 되고 그러지 내 품성만 나빠지고. 그러니까 사람한테 짜증내거나 신경을 내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건 나만 손해보는 일이야. 하나님한테 해야 돼. 너희는 하나님한테 나가서 무슨 말인지 다 해라. 짜증내려면 내고 신경을 내려면 내려고 나한테 항의하려면 하고 하여튼 나하고 막 말다툼 하려면 한번 해보자. 오죽하면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와서 너희들 나하고 좀 이야기 좀 하자. 변론 좀 하자. 변론 좀 하자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뭐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인정을 해요? 변명해요? 보통은? 변명하죠. 변명하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변명한다고 또 인정도 안 하고 변명한다고 또 더 싫어해요. 그러니까요. 사람한테 변명하면요 더 손해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변명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뭐 네, 무슨 무덤에 가서 물어보면 핑계 없는 무덤 없다 한 말 듣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를 불러요? 좀 기분 나쁜 거 있으면 와라 이거예요. 나한테 와서 좀 변명 좀 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거예요. 아, 와라. 와서 변론 좀 하자 나하고. 네 변명할 거 있으면 다 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와서 변명하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세상에 와서 변명하라고 초청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얼마나 좋아요. 나는 그런 하나님 너무너무 좋은 거야. 짜증내고 싶으면 나한테 와 짜증내라. 신경질 내려면 나한테 와 신경질 내라. 누구 비난하고 싶으면 나와서 나한테 비난해라. 그럼 내가 다 들어주겠다. 뒤에서 하지 말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신경질을 짜증내고 비난하는 것은 곧 그것이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지 말고 내 뒤에서 그러지 말고 내 앞에 와서 해라. 다 들어줄 테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완전히 그냥 이 소문 같은 질문을 부드럽게 만드는 대답이에요. 소문 같은 대답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여기 어제 우리 장로님하고 한 말인데,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때 어디다 담아주시냐 그러면 고난의 보자기에다가 넣어서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블레싱, 블레싱을 주실 때 디스트레스 래퍼에다 주신다. 고난의 보자기. I have question. Rose? Yes. I have question to you. This sentence is right? God gives us blessing in the wrappings of distress. Yeah. Right? No, it's good. God gives us blessing in the wrappings. So what is it? Wrapping? Rapper. Are you talking about a present that you wrap it up? Yeah. Rapper. No, in the wrappings of... 보자기! 싸서 wrap, 주는 거! 싸서 주는 거! Wrapping a present? Yes. So in the wrappings... Wrapping? Wrappings... In the wrappings of distress. Do you understand? Yeah, I think it's like present. Present? God gives us blessing. God gives us blessing and the wrapping is distress. Trial. Distress. Trial. Hidden. Hidden. Okay. Is correct? Okay. 여러분 야고보 5장 6절에 보면요. 선지자들이 죽으면서도 대항을 안 했다는 말이 있어요. 죽으면서도 대항을 안 했다. 그게 좋아요, 나빠요? 하여튼 대항을 안 하고 기쁨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기쁨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억울한 일 당하면 대항하지 말고 그냥 받았으면 좋겠어. 괴롭지만 대항해봤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흑인들한테 한 말이 있어요. 흑인 여러분 절대 백인들한테 대항하지 마십시오. 백인들이 아무리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억압해들지라도 절대로 백인들에게 대항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백인들에게 대항하면 그들은 우리를 법으로 합법적으로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더욱 합법적으로 우리를 못살게 굴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합법적으로 한다고. 마틴 루터 킹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항하면 합법적으로 우리가 감옥에 가야 돼.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탐욕이 많아. 근데 가난한 자들은 부자들을 증오해. 그러면 누가 더 손해냐? 누가 부자들이 손해예요? 가난한 자들이 증오심. 가난한 자들이 더 손해 보는 거야. 왜냐하면 가난도 가난한 것도 우울한데 거기다가 증오심의 노예까지 돼. 그래가지고 마음도 상하고 그냥 머리도 아프고 암도 걸려. 아니 부자들이 나중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데 어떻게 더 억울하지? 결과적인 얘기죠. 아 맞네. 부자들이 나중에 저주를 받았는데 가난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너무 아쉬울 뿐이고 억울할 뿐이지. 이 세상에서 나는 성적이 나빠가지고요. 부자들은 증오심이 부자도 잘못된 부자지 착한 부자로 내심 착한 부자 있어요. 네. 그러니까 탐욕 하나님은 모르는 그러니까 증오심이 참 무서운 거예요. 탐욕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부자들의 탐욕은 나쁜 거잖아요. 근데 가난한 자들이 그걸 증오하면은요, 그것도 나빠요. 그게 다 증오심이 우리를 망가지게 하거든요. 품성도 망가지게 하고, 예? 신앙도 망가지게 하고. 재물을 사용할 때, 교정은 1권 169페이지에는 너희에게 재물을 사용할 기회가 오거든, 놓치지 말고 사용해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 나는 어디 지하철 타거나 뭐 어디 길 걸어가면 그 구걸하는 사람들 있잖아. 구걸하는 사람들. 구걸하는 사람들이 보기만 하면 언제나 내 주머니 뒤져가지고 동전만 있으면 다 줘요. 동전만 있으면. 그래, 동전이 없으면 이제 만원짜리 주기 싫더라고. 그러니까 안 주고 만원짜리 안 주고 동전만. 동전 안 받습니다. 아니 주더라고 받더라고. 5,000원짜리 뭐 1,000원 있는 대로 다 뭐 한 이렇게 1,000원 미만. 그게 왜 주냐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준 거 아니에요. 내가
동정심이 말라버릴까 봐서 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도 내가 안 주면 내 동정심이 말라버릴 거다. 그래서 내가 내 동정심 안 마르게 하려고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그냥 지나쳤다가 다시 와서 주는 경우도 있어요. 나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재물을 생활 기회가 오면 그게 작은 것이지만 사용을 해야 돼요. 나는 지금도요 아프리카에 한 3만 원씩 보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그 뭐예요? 뭐 세이브드 실드런 뭐 이런 거 하고 유엔 난민기구 뭐 이런 데 뭐 몇 군데다가 만 원씩 뭐 때로는 2만 원씩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자동이체로 보내고 있어요. 그 보내면 나는 그거 없어서 살거든요. 만 원이나 2만 원 없어서 살아요. 한 달에 보내고 나면 그래도 내가 작은 걸 앞서 생이라도 하고 산다. 그런 자부심이 생겨. 내가 돈을 나만 위해 쓰는 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내가 평하고 이렇게 협의해도 지금 만 원씩 보내고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요. 그래서 다 합하면 한 5만 원 될 거야. 내가 매달 이 아프리카나 북한 뭐 이런 사업에 내가 조금씩 이렇게 보내주는 게 그러니까 최소한의 의무라도 내가 해나고 산다는 자부심이 생겨. 느낌이 들어. 내 자신에게. 우리 그래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여기 하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이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의 범위 안에서 누군가를 돕고 살아야 합니다. 나의 생활에 큰 지장이 가지 않는 한, 나의 생활에 엄청난 큰 지장이 일어나지 않는 한 누군가를 돕고 살아야 돼요. 나 자신의 마음의 이 품성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교회에는 되게 헌신하는 분들이 형제들한테는 하나도 안 베푼다고 그러는 분들이 많아요. 있어요. 아, 그런 것 참 우리가 잘 그럼요. 정말 교회가요. 교회 돈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좀 드물지만 큰 교회는 궁전같이 짓잖아요. 그러면 거기 헌금이 뭐 여의도 순봉교 같은 건 매 주일마다 헌금이 은행에서 와서 가만히로 담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무게로 달아가지고 온다 하더라고. 무게를 달아서 뭐 셀 수가 없대요.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한 주일이 되면요 막 수십억씩 들어온대요. 한 주일에 수십억도 더 들어온대요. 그 돈을 가지고 어디다 쓰냐 이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그 돈이 많으니까 말썽이 많아요. 뭐 돈을 먹었니 말하니 비리가 있니 부패가 있니 어쩌니 뭐 그런 말이 많아요. 의심이 많고 그래 돈이 많아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의 범위 안에서 무리하게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편하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이 곧 눈에 보이는 형제에게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다. 네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너희는 속옷을 빼앗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그랬죠. 속옷이 비싸요? 겉옷이 비싸요? 겉옷이 비싸요. 겉옷이 비싸죠. 아무리 비싸요. 속옷이 아무리 좋다 해도 겉옷이 더 비싸지. 그러니까 겉옷을 주란 말은 무슨 말이야? 누가 나에게 천 원 뺏어가면 만 원 주라 그 말이에요. 10만 원 뺏어가면 20만 원 주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이 겉옷 주란 말이. 바보로 하잖아요. 예수는 우리를 다 바보로 만들 자격인가 봐. 우리를 예 믿었다가는 다 바보가 돼. 아니 이런 바보 짓을 하라고 예수님이 그러셨어. 왼편 땀을
오른편 빰을 치면 왼편 빰을 치면 이것도 문제가 있어. 누가 나를 오른편에 때렸다 그러면 때려 때려 이것도 때려 때려 하고 대들면 그거는 내미는 게 아니고 대드는 거지. 오기가 나. 대드는 거지. 그러면 더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고 오른편 빰을 치면은 속으로 이분이 화가 나면 나 한 대 때려가지고 화가 풀리기 어렵겠지. 가만히 모르게 왼쪽 손 이렇게 나가 가만히 돌려 그래서 좀 하나 더 때려야 기성이 풀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돌려대야 돼요. 예. 때려하고 막 때리면 안 돼요. 예.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보통 하나 맞으면 뭐 때렸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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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대면서 있는데 그런 말은 아니고 아, 나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발견한 게 있는데 비정규직 있죠. 비정규직 곳곳마다 비정규직이 많아. 뭐 관공서도 있고 뭐 회사도 있고 비정규직이 수도 없이 많아. 1년직 비정규직 1년제 비정규직 학교도 선생님도 있어 비정규직 임시교사 목사도 있어 목사 신학교 졸업하면 비정규직으로 나와요. 임시목사 임시목사 1년이나 2년을 해야 그 다음에 간신히 정식 채용이 돼. 목회 우리 교회도 그래요. 회사도 그렇고 뭐 무슨 학교도 그렇고 다 그래. 비정규직 그러면 비교도 지도 비정규직을 하는 이유가 뭐죠? 임금 아끼려고 임금 덜 주려고 이제 싼 값에 노동자들을 고용을 하려고 비정규직을 하는 거야. 우리나 이제 전철역에 보면 비정규직들이 있어요.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비정규직도 있다고. 참 불쌍해요. 죽도록 일하고 월급 조금 받고 그래 그러거든요. 언제 그만둘지 모르고 또 언제 목살일지 불안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일에 노동자라면은 내가 똑똑한 노동자라면 이렇게 하겠어. 아주 똑똑한 노동자, 인기 있는 노동자라면 비정규직 노조를 만들겠어. 비정규직 노조를 전국 노조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에게 호소해서 우리를 비정규직에 채용한 이유는 부자들이 돈이 모자라서 그럴 것이다. 그들이 욕심이 많고 욕심을 채울 만큼 돈이 안 되니까 욕심을 채우려고 돈을 더 많이 모으려고 우리에게 월급 조금 주고 채용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불쌍하다. 그들이 욕심에 노예가 돼가지고 예? 불쌍하니까 우리 월급 절반을 다 모아가지고 부자를 갖다 주자. 그래서 사장 갖다 주자. 예? 절반을 모아가지고 그런 운동을 한번 벌이겠어. 그런 운동을. 비정규직들이 월급을 절반 기왕이 적을 뭐 이래도 적을 데려 죽으니까 아싸리 절반 모아가지고 부자 갖다 주자. 내 당신 욕심 많으니까 돈이 모자랄 거라고 우리 다 주겠다고 우리 월급 반만 가지고 써야 하겠다고 그렇게 부자들에게 갖다 주자. 이해가 돼서 오히려 해결이 잘 되는 좀 그것마저도 살기 힘든데 반 접으려면 어떻게 살아요? 그것도 믿음이 있어야겠네. 그러니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것도 못하겠네. 참 어렵네. 믿음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냥 우스갯소리야. 얼마나 화가 나면 이런 말 하겠어. 응? 부자 증세, 부자 감세 이런 말이 좀 우리 사회에 다 익숙하게 알려져 있잖아요. 자, 부자 증세를, 부자한테 세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거 거꾸로 썼네? 이렇게, 이게, 부자한테 세금을 적게 내게 하면, 좋아요, 나빠요? 아니, 왜 나빠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경제이론이야. 부자들한테 세금을 적게 내게 하면,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될 거다. 더 부자가 되면 일자리가 많아질 거다. 일자리가 많아지면 서민들이 이 취직을 할 자리가 많아질 거다. 그러니까 서민들에게 좋다. 그러니까 부자를 세금을 적게 내게 하자. 그것이 우리 일자리 창출이고 우리 가난한 사람들이 그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지. 그러니까 부자 세금 적게 내게 하자. 말이 돼야 안 돼요? 아니죠. 아까 그러셨잖아요. 있는 사람들이 욕심이 더 많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경제 이론가가 있어. 부자를 위한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한쪽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옛날에 그래서 그 전두환 시절 날 이럴 때 부자들을 불러다가 다 총치고 죽이고 막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김우중 씨나 이런 사람들 다 도망가고 있잖아요. 근데 부자를 어렵게, 부자라기보다는 그 기업인이지 말하자면 그 사람들을 어렵게 하면 결국 뭐가 됩니까? 우리나라 오늘날 도로가 왜 이렇게 세도로가 뚫리고 왜 이 중량천에 저렇게 아름다운 도로를 만들었는데 다 부자들이 세금 내가지고 한 거래요. 가난뱅이 천명이 모여도 그거 못한다고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부자를 그러니까 쥐약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부자 증세론과 부자 감세론 사이에 논쟁이 있어요. 논쟁이 국가를 위해서 부자 감세를 해야 된다. 어떤 쪽에서 부자 증세를 해야 된다. 부자 세금 많이 내가지고 그 세금 가지고 국가 국민들을 다 도와줘야 된다. 이런 이론하고 부자들을 세금을 적게 받아가지고 부자들이 더 부자가 돼가지고 기업이 더 발전하고 더 일자리 많이 창출하고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의 부를 향상시켜야 된다. 그런 이론이 있다고. 그런 야 상반되는 이론이 있어. 이 두 상반되는 이론이 충돌을 많이 해. 막 논쟁을 많이 하고. 그런데 아직도 답이 안 나왔어. 근데 부자가 아무리 자기가 많이 써도 하루 세 끼밖에 밥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그럼 결국 그 나머지 돈은 다 주변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너무 저 사람만 먹는다 이렇게 나쁘게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게 내가 부자라면, 내가 삼성 뭐 총수라면 그 모든 이익금 그 수익 이윤을 주식화 시켜가지고 모든 직원들에게 그리고 또 밖으로도 그렇게 그 주식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돌려주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봤어요. 돌려주면 이익을 자기가 다 안 갖고 자기 개인 사유화 시키지 않고 다 공평하게 주식으로 주식이라는 걸 통해서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나눠주면 그 사람들이 그걸 가져가지 않고 그 투자하도록 회사에다가 투자하면 이유는 그 사람들이 돌아가고 투자는 항상 회사 운영하는 데 쓰여지고 그 회사는 더 발전하고 더 그럴 것이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도 좋아지고 부자도 보람 있고 회사도 번성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자, 돈과 인간 돈 어떤 우리는 보통 우리가 돈의 주인으로 살고 있어요? 돈의 노예로 살고 있어요? 아, 진짜. 돈의 노예가, 내가 돈의 노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돈이 없으면 꼼짝을 못하고, 돈이 있어야 뭘 하고, 아무것도,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돈이 없으면. 그래서 내가 돈에 매여 사는구나. 돈의 노예처럼 내가 지금 돈에 매여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누가 주인인가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야. 부자가 돈의 노예가 돼요? 부자 돈의 노예 돼요 안 돼요? 되죠? 가난한 사람은 돈의 노예 아니에요? 노예예요. 노예죠. 이래도 노예 저래도 노예야. 없어도 노예 있으면 노예야. 참 큰일이야. 우리는 돈으로부터 자유를 얻지 못하고 살다가 결국 생애를 마쳐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빚이 있는 사람 그 빚 때문에 얼마나 머리 아파요? 잠을 못 자고 소화가 안 되고 괴롭고 불안하고 예? 어떤 사람은 빚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빚 때문에 있죠? 자살하고 이혼도 되게 제일 많은 게 빚 때문에 맞죠? 빚 때문에 이혼 안 돼요? 빚 때문에 남편이 빚을 지면 이혼 안 돼요? 또 아내가 빚을 지면 나 그런 사람 봤어요. 여자가 어떻게 뭐 이렇게 뒤에서 뭐 돈 놀이 하다가 빚져가지고요 이혼한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 바람 피우는 남자하고는 살아도 노름 도박 빚노름하는 사람하고는 못 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완전히 다 망하는 거야. 가정도 망하고 자녀도 망하고 얘 다 망하는 거야. 이 빚이 그렇게 무서워요.
빚은 문둥병과 같다. 그런 말 있어요. 아니, 문둥병이야. 이 절대로 죽어도 빚지면 안 되나. 세상에서 빚지면요, 신용불량 처리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주식도 못하고, 신용불량 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밥도 못 만들어요. 성경에 보면요, 야고보 5장 3절을 보면요, 너희가 부자들아 들으라, 너희가 덜 준 싹이 소리 지른다 그랬어요. 비정규직에 한 이야기야 이거. 비정규직 일만 시키고 싹은 반만 주고 이래가지고 그 덜 준 싹 그것이 소리를 지른다고 하나님이. 그 소리가 자기 하나님 귀에 들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야고보 5장. 소리 지른다고. 그러니까 부자가 부자가 되는 것은 좋지만 임금을 깎아가지고 조금 주면서 돈을 버는 부자는 악인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악이라 이 말입니다. 그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을 잘해서 돈을 보내야지. 월급을 조금 주고 비정규직을 많이 채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임금 아껴서 그걸 자기가 그 임금으로 부자 되려고. 그것은 아주 나쁜 악이라 이 말이죠. 야고보 5장이 있어요. 합법적 착취라고 그래요. 그것보다 합법적. 비정규직이라는 제도를 만들어가, 법을 만들어가지고 합법적으로 착취하는 거야, 임금을. 합법적으로. 강탈하는 거야. 합법적 강탈. 그러니까요, 그걸 정정유착이라고 그래. 이런 합법적 착취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요. 그 돈을 뇌물로 받죠. 그 권력자들에게. 바치고, 그 권력자들하고 부자들하고 결탁을 해서 부자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돈을 자기들이 더 많이 벌어. 그러니까 고스란히 그 뇌물은 다 누가 되는 셈이야 결국? 가난한 사람들이 월급 조금 받고 내는 거야. 그 뇌물이. 그걸 정정유착이라고 그래. 정치와 정권과 경제가 결탁한다 그 말이에요. 정정유착. 정치 권력가들과 경제인들이 부자들이 서로 상부상조해서 돈을 버는 게 구조화됐어요. 이 사회가 구조화됐어. 완전히 부서졌어요. 못 고쳐요. 권력화됐어요.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는 거야. 부익부 빈익빈. 부자는 점점 부자되고 그 다음에 그 수익금을 국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외국에 땅 사놓고 외국에 집 사놓고 외국에 유흥업소 만들어 놓고 외국에 호화판 저택 만들어 놓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권력화돼서 지금 우리나라요. 우리나라의 부자들 자산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보다 외국에 나가는 게 더 많대요. 부자들이 돈 벌어가지고 외국에도 살아요. 땅 사놓고 집 사놓고 뭐 무슨 큰 뭐 무슨 그 무슨 슈퍼 대형 슈퍼 같은 거 사놓고 대형 슈퍼. 누구에도 그러고 뉴질랜드가 뉴질랜드가 미국도 그러고. 제즉 여비 이거 여보세요. 다시 한 번 하세요. 말씀드립니다. 제즉 여비 잘 들으세요. 재물은 즉 비료와 같다 그런 뜻이에요. 제즉 재물이 비료와 같다. 비료는요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부자의 밭에 재물을 백가만히 퍼뜨려놓고 가난자의 밭에는 비료가 없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자 밭이 더 망해. 더 안 돼. 더 저주를 받아. 잘 되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이 자기 밭에 알맞은 비료 분량만 자기 밭에 뿌리고 나머지 비료는 이밭 저밭 저밭 가난한 사람 필요 못 사는 사람 밭에 다 뿌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자기 비료라고 안 준다 이 말이야. 자기 비료라고 내 비료는 왜 내가 남주냐 내 밭에 놓지 그럼 안 준다 이거예요. 비료를 탐욕으로. 그 돈이 꼭 그런 비료와 같다 이 말입니다. 돈이 재물이 꼭 그런 비료와 같아요. 나는 부자가요 둘이 살면서 부자가 백평짜리 집에 사는 사람 봤거든요.
고급 아파트에, 고급 빌라에. 근데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게. 둘이 살면서. 그리고 이제 청소하는 사람 불러다 청소시키고, 뭐 다 인건비 주면서 하기야. 일자리 창출도 되긴 되겠지만. 아. 그래요. 하여튼 우리는요, 재물은 비료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이 비료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면서, 흩어주면서 사는 걸 배워야 될 것이에요. 재물은 비료와 같다. 흩어서 나누어줘야 된다. 재주기업이, 재주기업이. 이 사회가, 우리, 오늘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하고, 정경유착 현상하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 문제하고, 이런 것들은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어요. 심각한 사회 문제예요. 예, 정말로. 아, 내 아들이 회사에 취직했는데 비정규직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 우리가 사회를요 너무 빈자의 입장에서 보는 경우도 많아요. 만약에 그 비정규직 자리도 안 만들어줘서 그럼 그것도 못 가죠. 그것마저도 못 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많아요. 많아. 그러면 그런 걸 자꾸 대모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 데리고 오고 중국 사람 데리고 그런다고 또 그 불만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것마저도 일을 잇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필리핀이나 대만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다 일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자꾸 뭘 하면 밝은 끼 들고 막 이러니까 아유 안 되게 조지 안 되겠다 보따리 싸가지고 중국으로 가고 베트남으로 가고 다 그래 가버리는 거예요. 예. 그럼 하나가 지금 그것도 문제야. 우리가 너무 너무 부자를 제약시하고 빈자를 들어올리고 이러면 나라 망해요. 그래서 옛날에 김부중 씨나 그 뭐야 그 삼성이나 이런 사람들 다 감옥 집어넣고 이래봤지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과가 안 돌아가면 국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 우리가 너무 한쪽 편만 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 조화의 묘를 이루어야 돼, 얻어야 되거든요. 알맞게 부자들도 반성을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도 좀 참아주고 협력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 빈부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목사님이 부자여봐요. 목사님 오늘 밥 한 번 사주세요. 이런 아 이거 같이 가죠. 이러지만 목사님 주머니 하나도 없으면 누가 날 밥 안 사주나? 그렇게 기다려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목사님한테 사람 잘 가겠냐? 우리가 다 똑같아요. 우리가 주머니에 돈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아 갑시다 밥 먹으러 갑시다. 이러면 그 사람한테 사람이 전도도 잘 돼. 우리가 너무 부를 제약시하면 안 된다. 부를.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부자, 그 부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그 탐욕을 가지고 부를 모아가지고 외국에다 막 사놓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좀 문제 삼는 거죠. 그러니까 부 자체는 돈 자체가 뭐 악이 아니고 돈을 사랑하고 탐욕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려 그랬으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욕심이 뿌려 네. 네, 어머니 뭐라 하실까요? 돈도 잘 써야지 잘못 쓰면 욕이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요. 맞아요. 네, 잘 써야 돼요. 잘 쓰다 이거죠. 돈 많다고 그렇습니다. 나쁜 게 아니고 돈이 많으면 많은 사람 많은 만큼 잘 쓰다 이거죠. 오늘 흘려 국화라는 키포인트가 뭐예요, 목사님? 부자들아 남에게 안 나눠주고 안 베풀어주고 자기 욕심만 챙긴 거 그런 부자들아 고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한 명도 없으니까 우리 사람이 없네. 다 가난뱅이만 모여가지고. 우리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우리 능력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조금만 나눠주고 살자 이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아까 목사님이 돈 돌으면 나눠주고 이러자 그랬잖아요. 제가 그 방법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 방법을 써가지고 정말 학생이 700명, 800명 들어올 때 계속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다 나눠준 거야. 그래서 나눠주고 이도 들어와서 잡 하나 구해라 그러고 쓸데없는 일에 또 일거리 하나 만들어주고 예. 일거리 만들어줬어. 교회는 안 그랬어요. 교회를 처음에는 여기 왔을 때 그냥 정말
애들도 그냥 저 해주면서 돈 주고 그냥 그러는 게 그러니까 우리 이장님이 만일에 재벌 총수가 된다 그러면요 재벌이 아주 계속 잘 될 방법이 아니더라니까요. 그게 잘못된 방법이야. 내가 지금 현대를 보세요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보세요. 보세요. 그러니까 부자 보고 뭐라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부자도 얼마든지 세이브를 해가지고 어려움이 몰려올 때를 대비하게 해야지 그거 안 나눠준다고 욕하고 그 사람들 잘못됐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려워요. 주승영이. 그러기도 하겠네. 예, 그러기도 하겠어요. 저축해서 나중에 어려운 진짜 그 요셉이 뭐 몇 년 그 사몽 모아놨다가 7년 가뭄 7년 흉년 모아놨다가 세이브하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언제든지 그게 올 거라고 생각하고 다 써버린 거야. 지금 나니까 그렇게 얻어먹었던 사람들이 다 갚으려 다 갚으리고 또 없잖아요. 직장 그러니까. 해준다고 내가 썼던 사람들이 뭐야 저거 안 내놓는다고 고발하고 예. 그러니까 아니야. 맞아요. 진짜 너무 잘못한다고 말하면 안 돼. 맞아요. 맞아. 그 이제 아주 그 이제 중요한 점이에요. Well, yeah. Sir, they say money is the root of all evil. It's not the money. It's the man. It's the love of money. The love okay. of okay. the money. 오케이. 오케이. 이 말씀이 뭐냐 그러면 돈이 악의 뿌리가 아니고 돈을 욕심내고 탐심내는 마음이 말 악의 뿌리다. 그럼 그런 말이에요. It becomes an idol. Idol. And it becomes, money becomes 네. an idol, and people 그러니까, to use it and not worship it. 그러기는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돈을 본인대로 다 나눠주면 그것도 안 좋다 이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못 준다 이 말이 나중에 없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남에게 베풀고 살려면은 알맞게 주고 알맞게 모으고. 알맞기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게 어려워. 그게 어려워. 네. 그게 어렵다고.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들입니다. 우리가 부자 되기도 어렵지만, 가난하게 살기도 어렵고, 더 부자로서 정말 선한 부자로 살기는 더 어렵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 문제에 대해서 자기를 살피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가진 게 없고, 어렵게 살지만, 그런 중에서 우리 능력의 범위 안에서라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며 사는 법을 배우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 집사님 감사해요. 오셨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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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